안녕하세요. 얀서수입니다. 운동 강좌는 굉장히 오랜만인데, 주말에 제가 운동 강좌 영상을 하나 찍어 올리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뭘 할까 고민하다가 오늘 제가 팔을 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팔 운동 중에서도 상완이두 운동을 하나 알려드릴 거고요. 길이와 높이를 모두 다 잡아주는 그런 운동이에요. 많이들 아실 거예요. 21세트라고 하거든요. 가동 범위를 세 가지로 잡고요. 한 가동 범위에서 7개씩, 그러니까 21개를 한 세트로 하는 그런 운동입니다. 준비물은 이 스트레이트 바, 바벨 하나만 일단 있으면 되고요. 카메라가 잘못됐는데? 못생기게 나오는 것 같은데? 가동 범위가 세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 하나는 제가 일단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제가 스트레이트 바를 이렇게 잡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이 상태에서 팔이 90도 되는 범위까지 아래쪽에 집중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두의 길이를 길게 늘려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운동을 하실 때는, 바벨을 끌어올릴 때 팔꿈치가 뒤쪽으로 살짝 빠지는 느낌으로 잡아주셔도 돼요. 자, 이 상태에서 7개를 해주시고요. 7개가 다 끝났다. 그러면 팔을 한번 다시 쭉 내려주시고, 이번에는 완전 수축 가동 범위까지 잡아주시면 돼요. 쭉 올려서 수축하는 거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내릴 때 마찬가지로 바닥하고 수평이 될 때까지만 내립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짜주시는 거예요. 이게 많이 힘들어요. 내려갈 때 아무래도 중량을 지금 잡고 있기 때문에 밑으로 딸려 내려가려고 하거든요. 그거를 상완의 힘으로 잡아주셔야 돼요. 이 부분에서 7개를 다시 해주시고, 다시 쭉핀 다음에 이제 완전 이완하시고, 완전 수축해서 완전 가동 범위로 움직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7개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바벨을 잡고 직접 시범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죄송합니다. 감기 걸려갖고 코가 자꾸 막혀갖고 콧물이 자꾸 나와요.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직접 운동하는 걸 보여드릴 거예요. 21세트입니다. 이렇게 해주시면은 상완이두를 골고루 다 자극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이 운동을 하실 때 주의점은 제가 예전 팔 운동 강좌에서도 팔 운동의 기본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강좌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운동을 하실 때 스트레이트 바를 잡으셔서 예를 들어서 팔꿈치라던가 손목에 무리가 간다 하시는 분들은 이지 바를 잡으셔도 되고요. 요 이지 바를 잡고 하셔도 되죠. 손목이 불편하신 분들은. 다만 좀 안쪽으로, 상완 안쪽으로 자극되는 느낌은 조금 적으실 거예요. 이걸 사용하셔도 되고요. 우리 아령이라 그러죠? 덤벨을 잡고서 사용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운동을 하실 때 바벨을 끌어올릴 때 어깨 앞쪽, 삼각근, 전면 삼각근 쪽에 자극이 많이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왜 그러냐면 가슴을 펴고 어깨를 핀 다음에 상완의 힘으로만 끌어올려야 되는데, 상완으로만 힘을 못 쓰고 어깨 근육까지 같이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오버해서 표현을 하자면 전면 삼각근이 살짝 이렇게 말리는 느낌으로 가거든요. 그러면은 어깨 앞에 자극이 많이 가게 돼요. 그래서 내가 운동을 할때 상완뿐만이 아니라 전면 삼각근 쪽에 자극이 가고 뭔가 통증이 있다 하면 자세를 바꾸셔야 돼요. 몸이 내가 이렇게 안쪽으로 말려 있는 거는 아닌지, 바벨을 끌어올릴 때 어깨가 앞으로 마중 나가는 느낌이 혹시라도 그런 느낌이 있는 건 아닌지 생각을 하시고, 가슴을 펴고 어깨 쪽에 자극이 안간 상태로 상완 이두만 써서 운동을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 21세트라는 상완 이두 운동이었고요. 저는 다음에 다른 강좌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